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비율이 높아져가면서 어르신 일자리와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9월에 개관한 서울 강서 시니어 클럽은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생산적인 노인사회 활동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 예쁜 선물 세트도 출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그 현장에 강서 구민영상 기자단 김현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방화동에 위치한 서울 강서 시니어 클럽 호호실실 공방에서는 강서구 최초인 노인 생산품으로 카네이션과 참기름을 출시했습니다. 강서구 노인들의 사회적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층 공방에서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교대로 카네이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카네이션 하나하나에 정성을 들이며 분주히 리본과 뜨개 카네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예쁜 카네이션은 작업장을 아름답게 장식하며 주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일자리 구하기도 어려운데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호호실실 공방에서 만든 카네이션 선물 세트는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을 기념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며 수익금 전액을 노인 일자리 복지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 강서 시니어 클럽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강서 시니어 클럽 어르신들은 인생 2막을 새로운 도전으로 아름답게 디자인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강서구민영상기자단 김연심입니다.